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이에 군대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어요.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결박이라는 얘기는 강제로 체포된 거죠. 예수님께서 잡혔습니다. 어디서 잡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하다 잡혔어요? 기도하시다가. 네, 잡혔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잡았으니까 어디로 끌고 가야 되겠죠. 자, 13절에 어디로 갔는가.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나오는데 가야바의 장인이니까 가야바는 사위죠. 그 장인이 누굽니까? 안나스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날 그 해,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이면 올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인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후 6년에서 15년 때 그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빌라도 총독, 전임 총독이 재임할 때, 그때 이 대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면직시켜버렸어.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요 죽기 전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제로 이제 면직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나스는 살아있는데 자기가 이제 면직됐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불만이죠. 왜냐하면 총독이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넷이고 사위가 있는데 그 이 안나스를 대를 이어가지고 아들이 대제사장 하다가 이제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실제적인 실세는 이 제사장으로서 볼 때는 이 안나스가 실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데려갔는가 하면 안나스에게 데려왔어. 그래서 안나스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신문하는 거죠. 그러면 안나스는 재판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문은 뭐냐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털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예비심사죠. 예비심사. 그 예비심사 해가지고 여기서 혐의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의 정식 재판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예수를 세워놓고 할 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혐의를 여기서 이제 잡기 위해서 안나스에게 데려간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1차적으로 부인해요. 게지바이가 당신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하니까 나 몰라 이래가지고 이제 1차 부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안나스가 신문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가야바에게 보내서 가야바가 또 2차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불을 쬐다가 너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또 나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세 번째 부인이 있게 되는데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래서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쳤죠. 그래서 귀가 잘라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 귀 잘라진 사람의 친척이야. 너 말고의 귀를 자른 너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아니야 라고 해서 세 번째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인할 때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러면 체포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안나스의 집에 왔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집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모른다 했다. 자, 요거를 종합해보라. 어떻게 종합하겠어요? 굉장히 안 좋다. 여기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굉장히 안 좋죠. 그 다음에 뭐냐면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밤에 체포해가지고 이제 아침이 될 때까지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다. 예, 어두운 데서 하는 짓은 대부분 다 안 좋은 짓입니다. 어둠의 자식들, 바퀴벌레 이래가지고 이제 막 한 거지. 어둡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다니니까 참 비통하고 슬프다. 슬프죠.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그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배신하잖아요. 가슴 아프다. 네, 가슴 아픈 일이고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어두침침한 일이고 종합적으로 안 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안 좋은 어둠의 시간, 이 어둠의 시간에는 세 종류의 어둠이 있다 그랬어요. 네, 세 종류의 어둠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체포를 하는데 한밤중에 가서 체포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급속한 체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 체포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목요일 밤이거든요. 목요일 밤인데 내일이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이면 안식일로 들어가요. 이 안식일은 뭐냐면 유월절 안식일로 들어가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재판이고 처형이고 못해요. 지금 유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명절로 아무것도 재판도 못하고 처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국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잡을 의도가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결정적으로 누가 가서 배신하냐면 가론유다가 가가지고 지금 저기 겟세마네 가면은 거기 예수 있다고 잡으라고 하니까 그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체포를 했잖아요, 급하게. 밤에 체포를 했는데 체포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안나스의 집에 가고 가야바의 집에 가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신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문을 막 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법적인 절차를 초월하는 굉장히 급속한 절차죠.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성급하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서두르냐면 자 오늘이 목요일 밤인데 날 새면 금요일 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이면 그 예수를 처형하려고 그러면 금요일 저녁 때 전까지 처형이 끝나야 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는 이제 한밤중에 잡아다가 막 신문하고 해 뜨자마자 공회드린에서 이제 다 신문한 다음에 해 뜨자마자 누구한테 갑니까? 빌라도한테 달려가죠. 그래서 빌라도한테다가 죽여라 해가지고 빌라도가 그러면 죽여 그러고 하니까 이제 아침 일찍 예수님은 처형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오후 3시 되니까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안식일 가기 전에 시체를 끌어내렸잖아요. 이게 사실 이건 뭐냐면 막 한 12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급속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는 허둥대는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휘말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어둠의 사건은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안나스에게 임한 어둠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19절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 그래서 이제 체포한 다음에 그 안나스의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안나스가 이제 신문하잖아요. 그럴 때 신문하는데 두 가지를 물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네 제자들 거짓 선지자야. 그래서 막 선동하고 다니면서 이들이 민심을 교란시키고 영적으로 굉장히 해로운 이단의 우두머리들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그 고발을 하는 거고요. 안나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 네가 곧 하나님이라 했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단의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할 때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 못하였으며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선포한 것에 관해서 잘못 있으면 증언해봐. 사실을 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 막 빨리 바른 말을 해라고 하니까 니들이 다 봤잖아. 공개적으로 내가 한 말도 있고 제자들도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해. 조사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지금 그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은 다 사이비 집단이고 예수님은 신성 모독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이랬으니까는 너는 죽어 마땅해. 이제 이거를 지금 안나스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냐 할 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대표인데 지금 안나스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 할 때 받은 축복은 굉장하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만나고 메추라를 먹이고 그다음에 광야길을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런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파송했죠.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고
뭐 이사야도 선지자고, 그리고 그 시대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잘 교육한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복덩어리야. 정말로 복을 다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이방인에게 안 줬는데 하나님 말씀도 떡 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설하는 선지자들도 보내줬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복을 다 받았어. 진수성찬을 다 받았어. 그런데 그거를 대변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했으면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영을 해도 지금 속이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그 실권을 지고 있는 이 안나스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 니들은 다 이단의 무리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모습은 너무나 어둠에 속한 일이다, 이 얘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을 보면서 이 첫 번째 안나스에게 임한 어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어둠인데, 빛이 왔는데 빛을 죽이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두워지고 우리가 어두워지는 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더 많은 복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복 주셨습니까?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걷어차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니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죽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은데 그거를 거절하는 게 어둠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새벽에 축구를 봤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축구를 이긴들 뭐하고 진들 뭐하겠어요? 정말 누가 귀합니까? 그도 나왔잖아요. 일부 예배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 귀한 거죠. 이 교회가 어둠이 잡히면 안 되는데요. 교회 별거 아니야? 뭐 하나님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뭐 그 청소년들이 나가서 축구해서 저도 뭐 이기기를 바랬어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요새 잘. 예? 딱 되는 사람. 하나는 유씨, 하나는 손씨, 하나는 축구선수, 하나는 야구선수. 근데 이번에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기쁘게 했어요.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게 뭐냐, 거절 안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아서 그 백성에게 온갖 걸 다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떡하니 그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가서 니는 이단의 괴수고 니가 신성모독한 거야, 죽여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무지막지한 어둠이죠. 우리 교회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둠은 어떻게 오냐면 우리 직분자들에게 오는 어둠이에요. 직분 이거 별거 아니야. 회사에서는요 승진하려고요 까치발도 둡니다. 예? 학교에다가 자녀들 보내가지고요 자기 자식 잘 봐달라고 해서 촌지도 주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직분을 주면요 이거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 근데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어둠 속에 잡히면은 너무나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죠. 세상에 밝은 빛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밝은 빛이.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거하라. 어둠에 속하지 말아라.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빛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반짝반짝해야 돼요. 그래서 밤을 새더라도 밤을 안 센 척하고 화장도 안 했지만 화장을 막 하고 오고 이래가지고 막 졸리면 여기다가 이쑤시개를 딱 끼워가지고 졸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세상에 긴 게 뭐예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앞장서가지고 예수를 체포하자마자 끌고 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신문해가지고 죽여라, 그걸 지금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둡죠. 우리가 생활 속에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김현식 장로님 커피 밥 샀어요. 뭐 오늘은 졌으니까 안 사도 되지. 예? 그래도 준우승이 어디예요? 오늘 사세요. 오늘 오후에 카페팀 문 여세요. 예, 장로님 이후로 커피 다 가져가세요. 그래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빛을 받았고 빛나는 광채를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어디 가가지고 어둠의 자식처럼 행하고 아주 그걸 흑암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정말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의 빛은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장이 되고 주인이 될 때는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 벗어나면 뭐예요? 어두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임한 그 어둠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거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체포돼서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군인들에게 끌려가는데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따라갔어요. 거기 같이 이렇게 뒤따라갔어요. 자, 여기 이름 밝힌 베드로니까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아마도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봐요. 왜냐하면 요한 복음에다가 자기가 이름 쓰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어필하는 방법이죠. 다른 제자라 이렇게 했잖아요. 요한이라고 보는데요. 예수를 따르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실세가 이제 안나스인데 그 안나스의 집들에 이제 들어가는데 예수가 끌려가니까 무사 통과했어요. 뭐 여기는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뭐랬어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요한인데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집에 그 문직이나 하는 종들하고 알까라고 하면 굉장히 친숙한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좀 가능할 수 있겠죠. 한번 사건 저지르거나 혹은 뭐 이렇게 카톡이나 해가지고 얼굴 알리면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로는 이건 대면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하고 어떻게 대제사장하고 연결이 될까라고 할 때 확실하지 않지만은 바크레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갈릴리의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아버지가 세베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세베대인데 그 아들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갈릴리의 배를 가지고 있으면 선주죠. 그러면 상당히 재력가예요. 요한의 아버지가.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는 특산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 바다는 생선이죠. 그리고 소금. 그 유통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잖아요. 고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생선이 육지니까 안 나겠죠. 그러면 생선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생활 중에서 제일 귀한 게 소금이죠. 소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아버지 세베대가 예루살렘에다가 지점을 두지 않았느냐. 지점을. 그리고 사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일 잘 사는 권력자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이니까 그 아들 요한도 아마도 서로 익숙하거나 안면이 있는 사이겠다라고 추측은 해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요한이 속도로 가니까 베드로는 못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있었는데, 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거죠. 저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다시 돌아서 나가서, 예,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 집에 뜰에 지키는 아이가 여기 함부로 출입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체포해다가 신문을 해야 되니까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해가지고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때 이제 하는 말이 그거죠. 당신 예수 제자인데 베드로한테 그런 거죠. 예수 제자인데. 그리고 나 아니야. 그러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부인입니다. 1차 부인. 자, 17절에 말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난 아니라고. 그래서 1차 부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인은 어디냐.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더니, 그래서 이제 그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한 다음에 누구한테 넘기냐면 가야바한테 넘겨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사위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바의 집에 베드로가 또 따라 들어가죠. 따라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상당히 추웠어요. 6월절 되면 그 우리 고난주간 그 무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봄날씨잖아요. 봄인데 이런 봄이면 여기 상당히 쌀쌀하고 고지대에는 온도가 더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불을 쬐는데, 불을 쬐다 보니까 베드로도 불 쬐는 데 가고 싶죠. 불 쬐는 데 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굴 알아보잖아. 그래가지고 야, 너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적들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놀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할 일이 잘 없어. 근데 이제 술집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은 거기서 우리가 예, 신문을 당할 때, 아, 나는 교회 집사야 이런 말 잘 안 하고요. 아, 나는 교회 잡사야 이런 말 하고, 예, 이래가지고는 이제 정말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두 번째 이제 부인하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부인,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꾸 부인을 하니까 그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이, 내가 확실히 봤는데 네가 왜 그래?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아니야 라고 하고 돌아섰죠. 그 세 번 부인한 거예요. 자, 이 세 번 부인했는데, 자, 부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반석이라고 하는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수제자죠, 수제자. 네. 그리고 또 베드로도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넘어진 거야.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가장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네. 교회에서도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은요, 우리 발등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 요직에 있거나 교회 중직자들은요, 교회 발등을 찍는 게 아니라 기둥뿌리도 뽑을 수 있어. 그게 교회에 임할 수 있는 어둠이요. 우리가 직분이 크면 클수록이요, 훨씬 더 어둠을 많이 갖고 와요. 그냥 일반 우리 시민들은 큰 사고 안 칩니다. 그런데 막 장관이 뭘 하거나 아니면 막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요,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완용이처럼. 그런 어둠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생에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좀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 모른다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멘. 순교자의 신앙 따라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아멘. 찬송 매일 불러야 돼. 그렇게 기도를 매일 해야 돼. 왜냐하면 베드로도 원래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충성하려고 했지만은 제일로 예수님을 슬프게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수제자니까 자기가 제일 책임이 많은데 오히려 제일 예수님을 아주 슬프게 한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둠이 없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됐지만 처음에 시작은 미하겠지만 마지막에 창대하면 그 사람 빛의 자인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시작을 했어. 교회에서 촉망받고 그 다음에 막 신임도 받고 그랬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완전히 하는 게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했던 어둠. 교회가 많이 가진 교회들이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없는 교회들은요, 주님 슬프게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막 많아가지고요, 주체를 못해서요, 허랑방탕하고요, 먹고 마시자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꽈당 넘어져 버리면 얼마나 큰지 몰라. 지금 막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다 큰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큰 교회는 큰 거를 자랑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얼마나 많은 해를 주는지 몰라. 그런 사건에서 뉴스 한번 나오게 되면 자기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여하는 것보다도 전체 한국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회에 그거 없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담임 목회자는 담임 목회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지막까지 잘하는 거. 그게 빛입니다. 아멘? 무슨 재주가 필요해요? 끝까지 가는 게 필요한 거지. 예, 교회도 그냥 꾸역꾸역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하되 그래도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서 절대로 주님 모른다 하지 않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에 또 한 종류의 어두움은,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죽이라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제일 믿었던 도끼, 예, 베드로한테다가 찍힌 거죠. 예수님 뭐라 하고 뒤를 돌았으니까. 세 번째 어두움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임한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한 어두움. 자, 이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됐는데 이건 뭐냐면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그러면 나사로도 나왔단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막 이렇게 파도가 치면 조용해. 그럼 갈릴리 바다도 조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발작을 하면 귀신 나가 그러면 귀신도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약해 보이시고 뭔가 무력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예수님 자신에게 그 무력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되시는 그 모습의 약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뿌리치지 못해서 잡혀간 건 아닙니다. 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체포당하시는 그런 약함 속에 예수님이 빠져있는 거예요. 자, 22절에 말하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던 사람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행당했죠. 예수님께서 몰려고 했어요. 야, 네가 이단의 괴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데 신성 모독이야라고 했더니 그거 증거 대봐라. 그랬더니 공정한 재판하자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옆에서 예수님을 때렸어. 쳤어. 그 예수님 얻어 맞았어. 뭐 예를 들면 코피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찢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폭행을 당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수치죠. 예. 예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짓밟히고 인격적인 멸시를 당하고 이런 어둠, 이런 어둠이 예수님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예수님이 안 당할 건데 우리 때문에 당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7절입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세 번 닭이 울더라.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이죠. 그럼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봤죠.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울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해서 이렇게 배신당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처량하죠. 예? 처량하죠. 믿었던, 원래 남편 안 믿으면요, 남편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에어컨 좀 하세요. 남편하고 안 믿으면 싸울 일도 없죠. 기대 안 하면. 그런데 평생에 당신밖에 몰라요. 얘가 남편 바라기야. 근데 어느 날 사건을 저지르고 와서 그럼 어떻게 돼? 엄청나게 실망하겠지. 울어. 자식도 원래 나서부터 그냥 막 망나니로 놀고 그러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그냥 금이야 오게 해가지고 다 해주다 보면 나중에 실망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실망할 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요 아무 실망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장로니, 권사니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럴 때 우리가 매우 슬픕니다. 그런 약함을 당하죠. 배신을 당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걸 당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뭔가 결핍되거나 혹은 예수님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받는 마땅한 연약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당 가져와야 될 어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빚을 졌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불 능력이 없어. 그건 내가 한 거지. 건강 조심하라니까 매일 술이나 퍼먹고 다니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어.
그건 내가 한 거죠. 위험한 거 하지 말아 했더니 골라서 위험한 것만 하고 해가지고는 그냥 큰 실수를 해버렸어. 그건 자기가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 뭔가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둠이죠. 덮었을 수밖에 없는 어둠. 그러니까 이건 심연을 깊이를 모르는 어둠인 거예요. 이건 끝도 없는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슬픈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내가 아프면 그냥 나는 아프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아프면은 그 아픔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저 금요일 저녁에 잠깐 얘기했죠. 그 뭐죠? 수집 강박? 이렇게 물건을 수집하는 강박. 그 얘기했죠. 그런 정신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예? 아파트, 임대 아파트 몇 평 되지도 않는데 거의 천정 3분의 2까지가 쓰레기로 쌓여가지고 통로도 없다잖아. 근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허전하다, 허탈하다, 그 다음에 자기, 뭐예요, 자기 그 충격받은 거라든지 또 해결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줄 알면서도 이 물건을 쥐고 있어야지 자기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라고 보면은 정말 우리의 슬픔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밥 안 먹어서 배고프면 커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밥을 먹지만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요행한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병이 납니다. 안 됐죠? 몰랐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병이 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통증이 크게 없거나 혹은 생명의 위협을 안 당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해피야 그러지만은 사실은 내 속에는 이미 잠재적인 병을 안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있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존재의 깊은 곳에요. 항상 어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 많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밥도 먹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금수저로 물려받았는데 맨날 마약이나 먹어. 근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화나죠. 화나죠.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막 그 전쟁이 났을 때 뭐 이번에 김원봉인가 뭐 때문에도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정말 유물 같아요. 예?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뭐다 하는데 또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그 말 했잖아요. 국군에 뭐 이렇게 뭐 뿌리가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대쪽에서 반론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인민군 창시의 뿌리가 됐네 지금 이러고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도 여기 주보에다 썼는데요. 기독교는 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일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관건은 성령입니다.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우리가 나눠 갖자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뺏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 병리가 있단 말입니다. 왜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재벌이냐? 나눠서 먹으면 되지. 근데 이론은 간단한데 그거를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도 했고 혁명이 다 실패했으니까 다 문 닫기도 했고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하면서도 자본주의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나 또 묘하게 또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치료하는데 그 어둠을 어떻게 할래? 우리가 치유 못하는 그런 분량의 어둠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는. 예? 세상에는 치유 못하는 그런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정말 막 갖다 쓰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아이는 뭐예요? 1달러가 없어가지고 실명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애 키울 필요가 없어요. 예? 개 하나 키우는데도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근데 막 사람이 죽어가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세상이 어둠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끌려다니면서 맞으면서 배신당하면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나 혼자 만족하고 말아야 될 이런 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이 부득불 받아야 되는 그 어둠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변해서 받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싹싹 응답이 되어지면 좋은데 10년에도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어둠이죠. 어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승리자와 정복자로만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둠에 짓눌리면서 어둠에게 밟히면서 사신 부분이 있어요. 사도바울이 훌륭하잖아요. 근데 사도바울에게는 못 고치는 병이 있었어요. 그거는 사도바울의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숙명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실 때 이 어둠은 네가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주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잘못하면 난민이에요. 난민이에요. 제가 뉴스 보고, 요새는 뉴스가 막 지나가잖아요. 인터넷에 지나가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이 문제가 있죠, 지금. 그래서 막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뉴스가 나왔더라고. 수산시장에 흑인들이 있대. 장사하는 흑인들이. 그래가지고 주인이 고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생선 비린내 난다 해서 일 안 한대요. 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아프리카 흑인을 하나 썼더니 일을 잘하더래. 그래서 옆집 가게도 구하고 구하고 해가지고, 예, 그 흑인이, 예,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인하지 마세요, 가서. 예, 여기 하나로 가도 여기 다 생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난민도 많은 거예요. 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요. 너 여기는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국가를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탈북자들. 탈북자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우리가 죄가 많지. 우리가 죄가 많지. 탈북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볼 때 뭐예요? 탈북자래.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보면 그걸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죄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어둠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서서 이게 신문당하시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죽이라 해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급속하게 밤에 잡아다가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처형시켰다니까요. 그런 어둠. 그러나 이 어둠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걸 덮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 가운데 가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의당 받아야 되는 어둠은 받으세요.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받으세요. 아멘? 내가 그게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될지는 모른 거지.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어둠이니까 다 엎어버리면 뭐예요? 다 이혼이지. 안 그래요? 정말 내가 저지른 부분보다도 사실 더 많은 부분이 있다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인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금방 발만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이래가지고는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런 그 어둠의 시간들을 겪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는 새아침과 새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요지부동인 어둠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은 계속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슴 아프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시락 하나라도 내놓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그렇게 정지하면 안 됩니다. 야, 교회가 니네 엘리베이터도 없냐? 우리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없었습니다. 야, 니네 뭐 파이프 오르간 있냐? 오늘 기도한 우리 조성수 집사님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았죠? 안 그러면 집에 가서 혼나요, 오늘. 오늘 교회 청년으로 나와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커플 1호죠? 우리 교회 커플 1호 아니에요? 몰랐어요? 커플 1호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둘이서 새겨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기 교회 와서 오르간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애 또 4시계나 놓잖아요. 누가 그거 해줘야 안 하죠, 지금. 그냥 복 받은 거. 앞으로 교회 잘하세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요, 아, 교회가 어둠이다 그래요.
아니, 교회가 가난한 교회는요,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농촌교회 자립이 안 되는 교회는 항상 가난한 교회지. 예? 그리고 부득불 그 교회 구성원이 그러면 그 교회가 무슨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요. 자본주의 사회도 재벌되는 거 어렵잖아요. 내가 와서 볼 때, 김순 집사 얘기다 말하는데, 김순 집사 우리에게 오게 된 거는 피아노만 있었으면 우리에게 안 와요. 오르간 때문에 온 거예요. 오르간 반주자를 창경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딴 교회 안 갔느냐. 우리 교회 오르간이 이게 지금 2000년도 이거 구입한 거거든요. 2000년도 구입한 데 멀쩡해요. 근데 이거를 성능대로 다 쓰려고 하면 아직도 다 못 써. 괜찮은 거예요, 이거요. 만약에 오르간이 그냥 삑삑 소리나 하고 잘 안 났으면은 아마 우리 교회 안 왔을 거예요. 갔을 거예요, 안 돼. 근데 여기 좋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요. 파이프 오르간도 없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아니, 옛날에는 풍금도 있었잖아, 교회. 근데 무슨 놈 오르간도 사치스러워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없냐? 이러는데. 아니, 이것도 기능을 다 못 쓴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이프 오르간 뭐하러 쓰겠어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어둠이라는 거야. 교회 어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 어두워요. 저는 오늘도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 주보를 보면서요. 야, 오늘 오전에 뭐 사도행전 했긴 했지만은 요한복음 18장 어둠의 시간, 수요일 사도행전,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바울의 설교, 서론 부분. 이걸 보면서 야, 교회는 정말 야, 하나님의 집이고 말씀의 집이다.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와가지고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어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항상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지. 제가 이끌어갑니까? 저도 쓰다 보니까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예, 막 바인더를 하는데요. 벌써 25년 이렇게 넘으니까 이 A4지에다 쓴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예, 오늘도 이거 뭐 오후만 해도 6장, 7장 써왔어요. A4지를. 오전에 그 8장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보고 이거 저작하라 그러면 못해요. 유능한 시인은요, 기억날 만한 시 한두 개만 남기면 역사에 빛나는 유능한 시인이요. 드라마 작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분량과 말씀의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양식이고 교회를 살리는 빛입니다. 와가지고 아, 뭐 아닌 것 같은데 야, 지가 어두운 거지 교회가 어두운 게 아니지. 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제 입장이 이제 목회자 입장이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 영상 하는 거 너무나 발달해 있잖아요. 그 제가 생일 선물 받은 것 중에서 굉장히 기쁘게 받은 게 뭐라고요? 청년들이 보낸 영상 축하 1분 30초짜리. 그 중에서도 뭐예요? 목사님, 우리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될게 요거.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 거, 10년 전에 영상은 아주 뭐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천로역생이랑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있는가 봐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했는데, 저보고 지금 하라 그러면 저는 잘 못합니다. 지금.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만큼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잘할 수 있지만. 아무튼 간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빛의 양이 있는데 그 빛의 양, 말씀의 양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와서 그런 거예요. 아, 뭐 없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얕잡아 보는 거죠. 잡았네, 잡혀왔네, 때렸네, 맞고 있네. 베드로가 배신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한테도 배신당하고 꼴 조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어둠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어둠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가져야 되는 숙명적이고 본질적인 그 어둠을 대신 경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한 빛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둠의 경험이 있지만 그 어둠에 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있고 혹은 내가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어둠 속에 깃드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빛의 자녀로 잘 견뎌내고 또 섬기고 또
또 우리의 가는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빛 가운데 행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둠의 시간들을 잘 겪어내고 또 그 어둠을 빛내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